아, 여기는 선녀푹이라는 물에 파는 식당이고요. 여기는 2호점이에요. 1호점은 오늘 문을 닫았는데, 아무튼 2호점인데 지금 평일이거든요. 낮이에요. 점심시간도 지났어요. 근데 장사가 너무 잘 돼. 지금 저희 한 2, 30분째 대기 중이에요. 와, 아니 얼마나 맛있고 유명하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. 차들 보세요. 여기 여기만 있는 게 아니야. 저쪽도 쫙다 대박이죠. 소박하지만 2층 창가 자리로 받았으면 하는 참 작은 소망이 있네요. 저 위에가 카페 오라. 저기도 좀 유명한 것 같은데 이따가 한번 가볼게요. 차들 보세요. 장사 진짜 잘 되는구나. 부럽습니다. 기본 반찬 같아. 장아찌. 이거 토시예요? 고스레기. 아, 메뉴는 이렇게 있네. 대짜가 4인인데 75,000원, 중짜는 3인 55,000원, 소짜는 2인인데 38,000원, 냉면사리 3,000원, 할무침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. 여기에 오신 분들 보니까는 일단 물회를 하나 시키고,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보면은 해물 녹두전을 하나 시킨대요. 제가 봐도 지금 그렇게 시키는 것 같은데, 이렇게. 아무튼 음료 가격은 이렇고. 물은 이렇게 500ml짜리로 깔끔하게 주는 것 같아요. 뭐 이게 낫네. 난 이런 게 더 신뢰가 가더라고. 수저하고 젓가락은 이런 식으로 이래요. 이게 낫죠. 편하죠. 편하기도 하고 깔끔하기도 하고. 근데 이제 환경에는 그닥 좋은 거는 아니다. 여기 선녀풍 2호점 앞에는, 저기 앞에 나름 영종도에서는 좀 대규모를 자랑하는 더 위크엔드 리조트도 보이고, 2인분이면 이 정도면 괜찮겠지? 면도 있고, 면이 함흥냉면에 들어가는 그런 면 같아. 그지? 해, 계속해. 대박이다. 이거는 문어지? 이건 익은 거겠지? 어때? 먹을만해? 어, 그래? 자, 저희가 시킨 거는 용궁 물회 소짜 38,000원짜리. 근데 이게 지금 맛은 진짜 있어. 새콤달콤해 녹지. 근데 남자 두 명이서 먹기에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. 배부르진 않다. 근데 딱 좋다. 근데 지금 양이 조금 있으신 분들, 아예 처음부터 여기에다가 냉면사리 추가를 해서 주문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여기 지금 손님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주문을 하고 나오는 데만 해도 시간이 꽤 걸려요. 저는 아예 처음부터 주문을 할 때 이거 먹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은 미리 주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냉면사리를 추가해서 주문하는 게 더 좋겠다. 끝. 지금 그릇을 보시면 소차 사이즈는 여기 아래가 이렇게 파였어요. 근데 대짜 사이즈는 지금 보시면은 안 파였어. 약간 단지처럼 이렇게 생겼어요. 자,
소면을 추가로 해서 3,000원을 시켰고, 그거를 섞어서. 확실히 평일 낮인데도, 와, 사람이 많다 보니까 소면 나오는데도 한 20분 이상 걸린 것 같아요. 양은 냉면 1인분 정도의 양이 나오는 것 같아요. 두 덩이. 이제 대기 손님이 다 없어요. 지금 시간은 2시 20분.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, 일단 점심 저녁 시간대 사람 몰리는 시간대는 오지 말자. 대기가 엄청 길다. 평일인데도 길다. 두 번째는 주문할 때는 무조건 먹을 거 한 번에 다 주문하자. 세 번째, 맛있다. 근데 많이 느리다. 아무튼 그 이 식당은 시간이, 이게 언제까지 한다고 해서 그때까지 그 재료가 있는 게 아니니까는 최대한 점심 저녁 시간을 피한 시간대에, 이른 시간대에 와서 먹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.